2026년 내포신 도시에 종합병원이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 24시간 어린이 응급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가 커지자 충남도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조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자금 지원과 대출 상환 유예 등 2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성 내포신도시의 친환경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미래 자동차와 인공지능, 수소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4,9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목받고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늘 걱정인 게 아이 건강이죠.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되자 24시간 어린이 응급실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요구에 충남도도 적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조성 10년 차를 맞는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명이 목표였지만 현재 3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수건 사업인 종합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과 손을 잡고 2026년 3월 문을 열겠다는 계획. 당초 예정된 개원 시점보다 3년을 앞당긴 겁니다.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일 처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도도 그렇고 어떤 그 풍성분 예산 분도 그렇고 이 사업에 어떤 가장 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종합병원은 500여 병상 규모로 22개 진료과에 의료인력 850여 명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24시간 어린이 응급센터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의 24시간 어린이 응급실은 천안 한 곳이 유일. 내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밤이나 새벽에 아이가 아프면 당장 갈 곳이 없다 보니 부모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까지 진행 중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는 원정 진료를 가야 돼요.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반드시 반영시켜가지고 관철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젊은 층이 많고 청양과 보령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종합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내포 신도시의 생활 여건을 충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적자를 내지 않고 잘 유지하게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충남도와 긴밀하게 좀 조율돼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 요구가 커지자 충남도와 명지의료재단도 센터 설치 검토에 나선 상태. 기본 계획은 수립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타당성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충남도는 종합병원 건립 지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투자심사 등 남은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 원을 지원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8개의 사업이 담긴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입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도 지원하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홍성군의 친환경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홍성군은 15일 내포신도시에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에는 미래 자동차와 인공지능, 수소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약 4,9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홍성군은 6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훌쩍 여행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도심을 떠나서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소득 창출과 여가 생활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만큼 귀촌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진 푸소는 뭐 이제 처음에 취지는 이 귀촌 같은 거를 취지에 두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귀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막 추천해 드리죠.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를 체험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푸케이션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농가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 가정식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케이션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재단을 통해 최대 일주일 동안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저 외부에서 뭐 박람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창원이나 앞으로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직접 받아서 먼저 선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 혜택 등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강진형 워케이션.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푸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트랙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생겼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일평균 확진자가 38%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5% 줄었다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또 유증상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오갈 수 있는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온전한 일상을 찾기까지 아직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소음 저감을 위해 도내 최초로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홍성군 성현채 생활환경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성현채입니다. 예, 일상생활 속의 소음은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홍성군이 소음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홍성군 지역 내 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토목건축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은 생활환경팀 전체 민원의 약 65%를 차지해 축산업체와 함께 2대 군민 생활 유해 요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은 군민들의 최우선 생활 불편 유해 요소인
소음 저감을 위해 도내 최초로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음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소음 모니터링은 최근 6개월간 민원 자료 분석을 토대로 민원 빈도와 현장 주변 주거 밀접도가 높아 사업 효과 극대화가 예상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 두 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 운영하는데요. 소음 측정기, 야외 전광판, PC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연중 소음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5분 단위로 측정돼 공사장 외부 전광판에 지속 표출됨은 물론 해당 측정 자료는 담당자 PC에 전송돼 백업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업 운영을 통해서 그럼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원 제보에 의지해 단발성 측정에 그치는 수동적 감시에서 벗어나 자료 분석을 통해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진행하는 등 능동적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간 누적된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시공업체 개도는 물론 주민들의 소음 영향도 등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성현채 생활환경팀장이었습니다. 헬로TV 충남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